우리 사회에서 아이 낳기 망설여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하면서 동시에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선 둘다 수월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프랑스 부모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40대 직장인 토마 씨는 맞벌이 아내와 교대로 9살 아들의 등하교를 담당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회의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지만 직장에서 눈치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On trouve relativement acceptable qu'ils s'occupent de leurs enfants. Beaucoup de femmes qui travaillent, qui ont des postes importants, ça favorise en fait d'une certaine façon le partage des tâches. 프랑스에선 직장인 3명 중 1명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근무 환경이 유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만 3세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교육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필요한 경우 유치원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를 추가로 봐주는데 부모는 식비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따로 유치원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돌봄 선생님을 구해야 될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좀더 집중을 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각종 세 부담은 줄고 가족 수당에 양육 수당 등 현금 지원은 늘어납니다. 프랑스가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쓰는 공공 가족 지원 예산은 우리나라의 배 수준입니다. It is the highest spender on family benefits in the OECD at 3% of GDP. It to be there and also trusted to be there when their children grow up.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7명 정도로 우리나라의 배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사정이 낮지만 프랑스는 최근 출산율 감소세가 나타나자 출산휴가를 반년으로 늘리고 25살부터 난임검사를 무료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박상은입니다.